예, 통합당 유니스 구현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당이 전세 가격 폭등을 우려해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임대차법이죠. 이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던 유니스 구현의 5분 연설, 이 주말까지도 꽤 화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내용 하나가 알려졌는데요. 먼저 그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선 윤희스 구현의 연설 뒤엔 바로 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또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심각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간여를 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신동아의 보도를 보니까요, 이현정 의원. 네. 그 당일 5분 연설 전에 두 사람이 교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실에서 윤희스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과 독대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윤희스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윤희스 의원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분야에 물론 전문가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들은 그동안 윤희스 의원이 이제 예전에 KDI 그 연구원 시절에 많은 칼럼들을 기고를 하면서 대중적 이름을 많이 알렸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 윤희스 의원한테 상당히 어떤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장외투쟁을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그 통합당의 경제 방향, 부동산 방향 이런 문제는 원내에서 이제 어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이제 윤희스 의원이 이제 맡아서 처음에 데뷔를 했는데 뭐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이 김종인 위원장도 보면 연설이 굉장히 짧고 하지만 또 쉽고 어떤 명료한 측면이 있어요. 아마 그런 면들이 이제 윤희스 의원의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특성과 결합이 되면서 이런 어떤 5분 연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김종인 위원장은요, 윤희스 의원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방향만 설정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인사, 이제 비대위가 본인이 이제 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뭔가 눈여겨봤던 인사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누가 말하면 누가 어디 내놔도 서로의 말 경제 전문가니까 예. 본인이 이제 본인보다 연배가 아닌 경제 전문가들 평가하는 능력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번 의원 구성을 보시면 경제 전문가 사실 많습니다. 예. 관료 출신들도 많고 그런데 관료 출신이 아닌 학자 출신 중에서 여성 전문가를 뽑아라고 하면 윤희석 의원밖에 없는 거 맞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비례로 들어가신 분 중에서 남사 출신의 경제학 교수 출신은 몇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게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보시면 문정부 출범적 포퓰리즘 파이트를 불러서 왜 그러냐면 윤희숙 의원이 사실은 이제 교수 시절 KDI에 이제 있을 때 신문에 칼럼들을 많이 썼어요. 저도 그 칼럼을 뭐 자주 읽었는데 거기 예. 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고 있거든. 더군다나 이 포퓰리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봤을 때 여성 경제 전문가 중에서 여성이고 그리고 관료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을 아, 이 경제분과 위원장으로 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예. 그 어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저 국회 연설하기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협의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의원의 어떤 양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방향을 잡았을 가능성도 높죠. 사실 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호재라고 뭐 돌파구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게기 때문에 뭔가 이 연설 하나에 반색하는 분위기는 좀 역력한 것 같은데 김웅 의원은 뭐 본인의 저서 검사 내전보다 윤희숙 의원의 정책의 배신을 읽으라고 권한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런 분 국토부 장관하면 부동산 벌써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 5분 연설이 그러니까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독대로 시작이 됐다면 미래통합당에서 그냥 단순히 이 윤희숙 인물의 5분 연설만 본인의 개인기가 아니라 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준비됐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 칭찬들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의원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과 상대적으로 불편한 관계의 의원들도 하나같이 다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치켜 세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나 의원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인물이 없다, 사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서울시장 후보, 또 대선 후보 누가 나올까 했을 때 우리가 익히 아는 얼굴들 외에 새로운 인물이 없었던 그 인물난에 허덕이던 게 미래통합당의 그렇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에 누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오랜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위 지도부나 김종인 위원장에게 찬성하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거리가 멀든 상관없이 미래통합당 전반적으로 반기는 기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런 인물이 치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프레임 싸움을 주도하게 되면 그 다음 또 다른 인물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의 공간 또 비판의 공간이 훨씬 더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김웅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박수영 의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계파를 가리지 않고 정치색을 가리지 않고 윤희숙 의원의 등장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에게 조명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하나같이 반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모처럼 미래통합당 안에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관욱 교수님 네. 제가 오늘 방송 시작 전에 한번 접한 기사로는 윤희숙 의원이 내일 또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혹은 뭐 연설을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거 봤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여권이 지금 표로 의석수로 막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5분 연설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180석이면 필리버스터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동의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여당이 그걸 하기가 여권이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5분 스피치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은 통합당에서 다른 의원들은 그만큼 부각이 안 됐다는 거, 그만큼 의정활동 적적으로 안 했다는 걸로 뚜덕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선 의원들, 이 초선 의원 아닙니까? 다선 의원들 뭐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렇게 연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문제점이나 부작용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후속 법안을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어떤 법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정적 효과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의회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야당의 하나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연설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렇죠. 부작용 가능성을 본인이 알았으면 그렇죠. 후속 법안을 냈었어야 된다. 내야 된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여당이 180석이고 범여권이 예. 이제 미래통합당 100석 정도 돼요. 힘의 차이가 너무 나죠, 사실. 그리고 장외 투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180개 넘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원하는 입법들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인사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야당이 뭘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사실 이번 총선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하면서 이제 의원들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원내대표 되면 저 어떻게 원내 전략 짤 거냐. 그런데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쪽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은 없다. 180대 100이니까. 장외투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다 여권 맘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대 이유를 잘 밝혀서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거예요. 그게 뭐냐. 윤희숙 의원의 그 5분 스피치.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어떤 형태로 해도 여당이 원하는 법보다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장외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야
윤희숙 의원처럼 이렇게 왜 야당이 반대하고 하고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하나 더 나가면 앞서 이제 김관욱 교수님 잠시 언급하셨듯이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 이게 네. 아마 이 180대 100이라는 이 국회 상황에서 야당이 살아나는 길일 겁니다. 이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 공세에 나서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초선 윤준병 의원이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비판하면서 월세가 낮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좀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늘 그는 결국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각기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죠.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런 걸 경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고 자연적인 흐름이다. 그 얘기를 좀 제가 요약해보면 월세로 바뀌는 건 뭐 나쁜 현상은 아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독특한 이 부동산 전세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일견 맞을 수 있는데 윤준병 의원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또 비판이 있거든요. 사실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신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분이 서울시에서 뭐 안 거쳐본 부서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입안해 보신 분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금 현실 감각이 없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100년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왜 도입됐냐 하면 당시에 이제 서울에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라는 게 일정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느 적절한 서로 간의 윈윈 같은 제도예요. 그렇죠. 즉 뭐냐면 은행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나름대로 임대인은 목돈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받아서 줬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서 줬고 이 정책이 쭉 되어 오다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전세가 월세로 이제 전환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전세와 월세의 어떤 차이는 뭐냐면 오늘 뭐 신문에 조사하는 걸 보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났을 때 5억 원인데 이거를 월세로 하면 보증금 1억에 월 16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게 한 5,8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는 월세가 부담액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전세보다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윤준병 의원이 지금 전세보다 뭐 월세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2년 동안 내가 주거가 보장되는 것과 매달 돈은 내야 되는 것과 근데 실제로 총액을 따져보면 훨씬 월세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실 텐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단적으로 그냥 전세보다 월세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월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너무 현실을 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윤준병 의원의 개인 SNS에 여러 가지 댓글들과 질문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본인은 월세 살고 계신가요? 라고 했더니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새롭게 알려지기로는 서울이 아니라 지역구 정읍에서 월세를 하고 있다. 이게 또 다른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해명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화난 여론에 기름을 더 끼얹은 격이 되어버렸죠. 사실 이 윤준병 의원 지역구가 전북 정읍입니다. 예. 근데 본인의 지역구에 내려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월세를 얻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작 서울의 구기동에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마포 공덕, 최고의 요지 중 한 곳 아니겠습니까? 마포 공덕에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서 서울에서만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민이나 중산층이 자가를 마련하지 못해서 전세를 살고 전세를 못 살아서 월세를 사는 그 서름을 아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본인이 월세 체험하고 있다는 건 서울에 집이 두 채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활동하기 위한 월세 그게 어떻게 서민들의 월세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본인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전혀 현실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월세 사는 것이나 전세나 자가로 이 금융기관에 대출 이자 내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는 이 말씀은 사실상 저는 과거에 한 정치인이 버스비 70원 아닌가요?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전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예. 실제로 월세 살 때보다 전세 살 때 내는 그 금융이자가 월세 임대료보다 월등히 낮은 게 현실이에요. 오죽하면 모든 공인중개사의 전세 매물이 나오면 앞에 꼭 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 귀한 전세. 그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월세도 나쁘지 않다, 월세가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에 대한 비판에는 정읍 지역구의 월세를 가지고 서울에는
주택을 두 채나 보유하고 계시면서 자신도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발언, 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화가 난 민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름을 끼얹은 그런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국토위에서도요, 이 윤준병 의원의 뜻을 같이 하는, 윤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의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결국 그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그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그게 뭐 임대료겠죠. 그래서 전월세 전환 시에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제도입니다. 저는 왜 이게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저도 김관욱 교수님, 아까 예. 윤준병 의원은 이게 모든 의식이 과거에 좀 머물러 있다라는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여기에 소병원 의원은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글쎄, 왜 웃으십니까?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월세를 아무리 낮춰도 사실상 전세 이자 내는 것만큼 낮출 수 없어요. 그럼요.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갖고서 지금 전세와 이 월세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지금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윤병준 의원도 그렇고 윤준병 의원도 그렇고 예. 월세로 간다는 것 자체를 저는 동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지금 뭔가를 예측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의 이 다주택자라든가 임대사업자들은 예. 굉장히 뭐 이 미국처럼 굉장히 자본이 커가지고 이렇게 뭐 누군가 빠져나올 때 뭐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세합니다. 왜냐면 주택 구매할 때도 대출 받아서 해요. 그러면 전세를 주지 않는다면 그 돈으로 그 이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은 이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제도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월세로 돌린다. 월세로 돌려서 이자 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월세가 안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게 뭐 2,300 정도의 돈이 한꺼번에 한 달에 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영세한 다주택자들이.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월세를 하시는 분들이 한 달, 두 달 안 냈다. 그럼 그 본인이 그 이자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든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모든 전세가 월세로 다 가는 게 아닌데 그런 야당의 주장에 그럼 여당이 말려든 셈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여러 역풍 조짐까지 보이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 월세 논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도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찬 대표는 신속 대응하라 이런 논란 없게 박주민 의원은 글쎄요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라. 근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좀 급작스럽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거에 대한 여당 내부에서도 본인들 생각도 있다, 깔려있다 이렇게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이 그 5분 연설에서 지적한 것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뭐 그래 임대인, 나도 임차인인데 임차인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좋다 할 땐 하자. 다만 문제가 있으니까 토론을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군사작전 안에 몰아치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경제라는 게 풍선효과처럼 어디 한 곳을 보면 한 곳씩 튀어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급하게 이 법을 추진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문제점을 도외시한 건 아닌지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법이 이제 시행하면서부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결국 이 법을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그 급작스럽게 처리한 이 후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2년 후에 그리고 좀 더 길면 4년 후에 근데 2년 후는 대선이고 지방선거고 4년 후는 총선입니다. 다음 대선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판가름 나겠죠. 임대차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 얘기 윤일숙 의원과 윤준병 의원을 중심으로 풀어봤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